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들. 자, 그가 이제는 국회까지 나가서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자, 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 이 카톡까지 새벽에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공개하고 지금 종횡무진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신문이 맞는지. 그가 북한에 자주 들락날락 했다고 하는데 또 남한에 내려와서 이 자가 만난 사람들이 자 과거에 이 운동권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 주로 이 간첩단에 있다 의심받는 뭐 1심의 관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자가 바로 간첩이 아닌가? 그 간첩이 지금 노골적으로 국회에 가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자 대대적으로 남한 사회를 지금 혼란에 빠뜨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데일리가 특정 보도한 것에 따르면은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8월 달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최재형 옆에서 운전을 해주고 가까이서 최재형을 말하자면은 수행했던 이 사람이 지금 폭로한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최재형이 지금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뭐 관련이 있다고 하는 천공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청나라 옥새 부적을 전달하기로 조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최서원 씨가 했던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적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부적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던 이걸 폭로한 사람은 지금 함께 이걸 짬짜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천공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로한 사람은 뒤에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뭐 후한 이런 것들이 다 막아주겠다. 심지어 이재명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 그래서 여기에 이 폭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자비한 협박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작에 참여한 핵심 인물인 전통 무용가 박모 씨 올해 57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무모한 계획과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스카이 데일리에 털어놨습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 박 씨는 경호원 겸 운전기사로 한 달 반을 함께 생활하면서 최재형의 비밀 공작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 씨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서 스카이델리브는 그의 증언과 함께 최재형 등 관련자들의 통화,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천공,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 신경의 이 씨, 신경의 씨, 그리고 이 운전을 해줬던 박 씨 등이고 청나라의 6대 황제 건륭제 때의 옥새, 자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인 삼이당 정감세가 매개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해 대선 직전에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면서 삼이당 정감세 이 옥새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 박 씨가 배석했던 것으로 이렇게 가짜 시나리오를 꾸미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회합 장소로 천공의 제자 자택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옥으로 전했습니다. 과거에 이 박 씨가 천공과 접촉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천의 A 호텔 사장 등 최재형 일행은 평창동 일대 현장 잡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씨 역할은 옥새 제공, 그리고 회합을 중대한 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게 목적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내가 옥새를 줬다. 그리고 내 방송에서 이제 지금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짰다고 합니다. 자, 박 씨는 천공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정법 강의를 듣고 선업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옥새 제공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박 씨의 증언과 녹취에 따르면 최재형은 이렇게 가공된 가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해서 자, 천공의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만들어서 탄핵 분위기를 띄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보인 청나라 억세를 통해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최재형은 다수의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를 공공연하게 예고했다고 합니다. 자, 잠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청나라 옥세 그러니까 사미당 정감세 이게 지금 6대 황제 건륭제 때 만든 옥세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천공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걸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자, 부적 같은 걸 그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최재형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옥세. 자, 이런 식으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선 경선 당시에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임금 왕자를 서기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친한 이웃 주민이 아닌 천공이라는 점을 연상시켜가지고 그래서 최서원 씨 등을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유사한 무속인에 농락당한 대통령 부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 자, 이렇게 육사의 데일리가 분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보를 한 박 씨는 처음에는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명품백 수수 등을 보면서 자, 그가 아주 용기 있는 종교 지도자로 알았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늦어도 8월 안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의 순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그래서 한때 서성이었던 천공을 배신하려고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8월달 안에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자, 이런 걸 보고 좀 이상하다.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자, 그리고 그가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변심하게 된 이유는 최재형이 기획하고 자신이 동조한 가짜 시나리오가 보도된 이후에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후환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최재형의 약속이 잘필 미뤄졌다는 겁니다. 최재형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최재형은 한중 외교 파탄 시나리오 영상 촬영에 협조한 이 박 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진에 만나게 해주고 또 이재명을 통해서 또 이 이재명과 만났던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중국으로도 망명, 을 사전에 약속했다. 자, 이게 커지고 나중에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중국으로 망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상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도 그에 대한 확답이 없어서 자,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이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짜 시나리오 실행이 깨진 후에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 측은 이 박 씨, 제보자 박 씨가 출연한 3월 28일자 서울의 소리에 내보낼 보험방송 동영상을 박 씨의 요구로 삭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있는 이런 내용이 3월 28일자로 촬영했는데, 자, 서울의 소리 측이 복사본을 만들어준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이게 결별하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삭제했다 해놔놓고 복사본을 따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 씨가 스카이 데일리에 제보한 녹음을 들어보면 이들이 다투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박 씨는 최재형이 허위 제보 또는 음해 등으로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자, 이 최재형이 지금 고소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박 씨 등을. 그리고 박 씨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안다 하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협박까지. 이게 최재형이 행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재형에 대해서 스카이 데일리가 근융 황제 옥세를 아느냐 이렇게 전화로 질문을 하니까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공이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는 부적이라고 건네주는 시나리오로 서울의 소리에 녹화를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잠시 뜸을 들은 뒤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문자로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는 이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후속 보도로 시리즈로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보도도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공작공화국이 되어버린 것 같다. 공작공화국.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뭐라 하더라 이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고 지금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휘젓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종횡무진 친북 인사를 지금 만나고 다닌다. 자, 이 민경우 지금 이 운동골에 있다가 전향한 민경우 씨도 지금 종횡무진 친북 인사를 엮고 다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최재형은 대납 공작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씨를 이따 보겠지만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과거의 그러니까 현재의 친문 인사들을 이렇게 엮고 다닙니다. 그게 대남 공작이 아니면 뭐가 대남 공작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펜앤마이크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 펜앤마이크에 보면 이 행적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차관급 이상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점점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저 이 남한에 내려와서 저 종횡무진으로 과거에 친북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뭔가 대남 공작원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하는 가짜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사정당국 또 국가기관들은 빨리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휘젓고 다녔는데 가만히 강근로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법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